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유한 국가,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번에 그 불신 신인자란 말을 부처님 말씀을 내가 한 적이 있죠. 예. 이거는 누구나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 불신 신인자가 무슨 뜻이냐? 불자는 부처님 불자입니다. 신자는 귀신 신자입니다. 또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이는 사람 인자,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불, 신, 신, 인, 자 이러면은 요 세 개만 펴고 요 두 개는 접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신, 요거는 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본인이 내 스스로니까 내 스스로 자, 내가 인간이니까. 그럼 내가 믿을 신이 되거든. 그러면 요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나 봐야 돼. 어머님 뱃속을 나와가지고 누구를 믿고 살았냐 말이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럼 아버지, 어머니, 나 행기일신을 믿고 살면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를 사귀고 사회에 동료되어 사회인과 합심을 잡아서 내가 친구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리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이에 들어도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남편을 직접 믿어야 되겠죠.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되고. 그럼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으면 스스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도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또 자손이 생겨. 그러면 그 자손들이 생기면 내가 우리 자손을 사랑하고 아끼고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교육 잘 시키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에 효도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다 보면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화목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해. 편고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이루어져. 그러면 내 스스로가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살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밭에 가서 좀 불쌍하고 이웃을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나라 일에 도움을 주고 성금도 내고 이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신이 되고 내 스스로가 부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믿을 신자와 스스로가 인간이 뭐 내 스스로 자자 이 세 개를 가지고 불신 요 두 개를 접어놓고 신인자 요 세 개가 고구에 해당하는 뜻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천공에 머리를 두고 사람은 살기 때문에 그러면 발은 땅을 딛고 살거든. 땅에서 오는 기운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기운을 받아야 돼. 그러면 천공 지덕을 제대로 불신 신자로 제대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맑은 빛과 밝은 빛이 나한테록 내리면서 내가 명이 짧은 사람이라도 명을 길게 이으면서 아픈 몸을 낫게 하는 이루어지는 복,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신 신자의 뜻을 제대로 이루고 가는 중생은 천공지덕 강맹수복한다 그랬어요.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지만 해도 너무 눈에 눈물 나고 너무 가슴에 피눈물 나는 죄는 지어서는 아니 된다. 웬만하면은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을 사라는 뜻에서 불신 신인자야 천공 지덕하면 강맹 수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촬영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에 나가든지 방송 나가 보시는 분들이 죄를 많이 찾게 된다면 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데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찾고 저는 제 죽기 전까지 제 목적은 중생불교를 이루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불을 행하는 제자가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